6연승 각오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인 커리어 통산 첫 번째 세계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빈센트 아스트롤라비오입니다. 이번 기회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커리어 통산 세 번째 세계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호주의 제이슨 몰론입니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프론색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빈센트 아스트롤라비오, 또 하얀색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제이슨 몰론이 선수입니다. 준수모도 파워가 이렇게 분출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역동적입니다. 예, 상당히 1라운드 큰 펀치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대를 많이 견제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몰로니와 에슬로라비오 선수입니다. 왼손 더블. 확실한 기회가 아니면 이제 승부를 걸지 않는 모습을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는 특히 이제 초반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 타이틀 매치에 지금 경기를 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는 좀 판단하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또한 챔피언 결정전이기 때문에 네. 준수의 우열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계속해서 잽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몰로니와 아스트롤라비오. 오, 지금 아스트롤라비오가 잽을 낼 때 몰로니가 큰 라이트를 노려봤는데 네. 아쉽게 빗나갔어요. 예. 왼손 짧게 치고 뒤로 빠집니다. 어퍼 아스트롤라비오 왼손 피하면서 바디. 오, 아스트롤라비오는 이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큰 펀치를 좀 내고 있죠. 자, 왼손 치고 어퍼 들어갑니다. 큰 펀치가 몰로니에 비해서는 아스트롤라비오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효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몰로니입니다. 예, 파고들어갑니다. 왼손 앞면 열리고 바디까지 슬쩍 웃어보는 아스트롤라비오. 1라운드 10초. 1라운드 끝났습니다. 그만큼 빈틈이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하고 들어갑니다. 아스트롤라비오 왼손까지. 현대복싱에서 특히 중시되는 부분이 수비, 디펜스입니다. 뒷손 바디. 아마추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이 제이슨 몰로니가 좀 더 빠르고 스피디한 풋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네요.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이고요. 왼손 발에 치고 잘 빠졌습니다. 몰로니. 현재까지의 경기 운영은 몰로니가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교차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저럴 때 걸리면 누구라도 넘어갑니다. 예. 어퍼. 왼손. 다시 왼손 아스트롤라비오. 원투 한번 들어가봤던 몰론이었습니다. 아스트롤라비오는 계속 접근을 하려 하고 있고 몰론이가 그 부분을 계속 차단을 하고 있어요. 예. 본인 거리를 만들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1라운드 10초 남았습니다. 아파 오른손. 2라운드 끝났습니다. 3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에서 이제 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뒷손, 오른손, 그리고 왼손 큰 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오! 왼손 짧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길게 들어갑니다. 자, 아스트롤라비오의 레프트가 몰로니의 턱에 장렬을 했고요. 네. 다시 왼손. 랩을 많이 던지고 있는 멀로니 오른손 뒷손 바디 다시 왼손 앞면 짧게 돌려줍니다. 왼손. 자, 잽에도 힘이 실려 있어요.
오늘 저런 모습을 몇 차례 지금 보여줍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뒤로 물러나면서도 왼손 치는 멀러니. 오, 오른손 좋았죠? 오, 라이트 좋아요. 타고 들어갑니다. 자, 뒤로 빠지고 있는 멀러니 선수입니다. 자, 포인트는 잃더라도 기선은 제압하겠다는 아스트롤라비오거든요. 네. 내구력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라운드 10초. 왼손. 연속 펀치. 3라운드 끝났습니다. 천천히 접근에 들어가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 아스트롤라비오는 후진이 없어요. 예. 지금 전진만 해가고 있습니다. 허리를 지금 순간적으로 좁혀봤고요. 다시 한번 마리 몰로니 왼손 좋습니다. 아기자기한 기본기에서는 몰로니가 확실히 우위에 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뒷속 날카로웠어요. 오른손. 원투 왼손. 타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던집니다. 어퍼. 아스트롤라비오 왼손 기회를 포착합니다. 오른손 강하게 강한 펀치를 쏟아내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 자, 무섭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인데요. 기본적으로 좀 펀치의 대부분이 좀 큰 주먹들이 많고요. 아스트롤라비오 선수는요. 파워 들어가죠. 왼손 또 한번 힘을 내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허점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제이슨 몰로니는 지금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어요. 뒷선 오른손. 상대가 아스트롤라비오처럼 나오면 위축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큰 펀치 왼손 지나갑니다. 왼손. 기본적으로 스피드에서 몰로니가 월등히 앞서 있어요. 경기가 지금 이제 4라운드고 이제 12라운드까지 가야 되는데 경기 극초반과 비교하면은 몰로니 선수가 조금씩 아스트롤라비오 선수를 좀 잠식해 들어가는 모습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죠. 10초 4라운드. 어퍼를 많이 섞어주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 오른손 훅. 4라운드 종료. 사실 이제 호주라는 어떤 시장도 상당히 그 탑랭크 입장에서는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확장시킬 만한 그런 시장성이 있는 무대가 아닌가 싶거든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팀 추가 현재 이제 해리슨을 꺾고 그 잠정 챔피언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네. 좋은 선수들이 캄보소스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뒷선 먼저 그리고 앞선까지 길게 뻗어주고 있습니다. 아스트롤라비오 왼손. 자, 이제 아스트롤라비오는 조금씩 조급해지고 있어요. 그럴만하죠. 저렇게 되면 허점이 이제 더 크게 생기거든요.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스트롤라비오 선수는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죠. 냉철함을 유지하고 있는 몰론의 입장에서는 빈 공간이 더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몰론이 냉정하게 경기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지금 경기 시작할 때와 지금 5라운드의 어떤 페이스나 경기의 템포 또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일정한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끌어가고 있고요. 예. 오른손 왼손 잽 던지고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손 다시 왼손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드가 부실한 아스트롤라비오인데 그 부분을 몰로니가 계속 하고 들고 있어요. 가드가 좀 내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면 쪽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빠른 잽으로 상대의 얼굴 쪽을 잘 공략해주고 있는 제이슨 몰로니. 또 하나의 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6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몰로니와 아스트롤라비오. 일정한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몰로니. 모션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빈틈을 찾아보고 있는 두 선수의 움직임인데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6라운드 10초. 아, 몰로니 신중하네요. 그렇네요. 예. 세 번째 세계 도전의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는 그 각오가 보입니다. 예. 6라운드 끝났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왼손. 어퍼 들어가 봅니다. 왼손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 라이트를 앞면에 맞고 또 어퍼를 적중을 시켰던 아스트롤라비오인데 예. 어퍼 부분 날카롭네요. 그렇네요. 또 한번 어퍼가 들어갔죠. 몰로니가 잘 피하고 있습니다.
원투 다시 원투 왼손 또 한 번째 좋죠. 어, 이번 주도 좋습니다. 자, 상대의 공격을 무마시키고 난 후에 저렇게 잽을 통한 선제 공격. 어, 몰론이 아주 좋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원투 치고 또 빠지는 몰론이. 펀치를 뻗으면서도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접근하지 않는 제이슨 몰론이에요. 예. 그만큼 훈련이 지금 잘 돼 있고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상대에 대한 그 훈련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8라운드 아스롤라비오로서는 꾸준히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본인이 맞더라도 그렇게 해야 몰론이의 빈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주 욕심을 부려봤죠.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섰던 아슬롤라비오. 상대가 들어올 때 뒤로 물러나게만 된다면 자칫 큰 펀치로 허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슬롤라비오가 과감하게 들어올 때 몰론이가 클린치로 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른손 뒷손 아슬롤라비오 왼손 빠르게 한 템포 늦어요. 일단 몰로니가 들어가고 나간 후에 이제 아스트롤라비오의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정타를 맞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왼손 지금 아스트롤라비오 선수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무수한 잽을 냈던 몰로니 선수였습니다. 이 아스트롤라비오의 주무기는 이미 몰로니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 바로 이쪽 하고 들어갑니다. 아스트롤라비오 원투. 자, 저렇게 가드 위라도 계속 펀치 던져야 돼요. 예. 롤라비오는 모험을 좀 걸어야 됩니다. 10초. 왼손 앞손 후 빗나갔습니다. 8라운드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일종의 그 링 위에 만약에 그 히트맵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면은 몰로니 선수가 정말 얼마나 링을 폭넓게 쓰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슬롤라비오 선수는 이제 링 중앙 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움직임보다는 좀 묵직한 움직임 위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른손 큰 후. 지금 아슬롤라비오의 스텝은 계속 몰로니를 쫓아다니기만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렇게 쫓아다니게 되면 공격을 해도 파워를 싣기가 어려워요. 예.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서 파워가 실린 펀치를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상대를 계속해서 좀 안달나게 만드는 그런 경기 운영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왼손 들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왼손, 오른손까지 연결. 왼손 큰 후. 자, 아스롤라비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거칠게 몰아붙여야 돼요. 예. 거의 뭐 좀 달려 들어가고 있고요. 약간의 더티복싱도 좀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스롤라비오 선수도 오른쪽 눈 위쪽에 약간의 좀 상처가 있어 보이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 아파. 지금 라이트 뒷손을 거의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예요. 그렇죠. 장전만 하고 발사가 안 됩니다. 예. 일단 앞손 싸움에서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요. 더블 잽. 또 하나의 라운드가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10라운드. 조금 단조롭다는 느낌이 들죠. 아슬롤라비오 선수는요. 그렇죠. 몰로니가 아슬롤라비오를 단조롭게 지금 만들고 예. 펀치의 어떤 스타일 자체는 잽도 던지고 또 큰 펀치도 던지고 또 어퍼도 던지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공격의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을 섞어주는 다양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슬롤라비오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몰로니에게 끌려가고 있는 아슬롤라비오고요. 예. 아퍼 들어갔어요. 이번엔 오른손 아퍼 들어가고 왼손까지 상당히 몰로니를 좀 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큰 펀치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 아스트롤라비오. 자, 스피디한 펀치들을 지금 아스트롤라비오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다시 세트 던지며 다가섭니다. 몰론이 압박을 시작해봅니다. 왼손 단중석에서는 약간의 야유 소리도 들립니다. 예. 몰루니가 너무 냉정하게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좀 붙어라 라는 그런 그 야유인 것 같은데 네. 몰루니로서는 마음대로 붙을 수가 없죠. 그렇죠. 빠르게 잽을 던져주고 있는 제이스 몰루니. 아, 몰루니의 스텝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왼손 바디 몰루니 왼손 앞면 오른손 왼손 크게 들어앉습니다. 아스트로라베오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 사이에 몰로니의 펀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덜컥덜컥 걸리는 느낌이에요. 아스트로라베오 선수는요 스트롬을 지금 계속 뺏기고 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죠. 옆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왼손째 몰로니 가볍게 던져줍니다. 가드를 내리고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을 살려주고 있는 모습의 아스트로라비오 선수입니다. 왼손 깊숙하게 빗나갑니다. 10초 좀 날다람쥐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스트로라비오 선수인데요. 네, 마지막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몰로니가 던지는 펀치는 공격을 위한 펀치가 아닙니다. 예. 디펜스를 위한 잽이에요. 왼손 빠르게 피하고 있는 몰로니 아퍼 하고 들어갑니다. 아스트로라비오 뒷선 아우 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좀 뒤엉켰어요. 지금 아스트로라비오가 본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냉정해져야 돼요. 약간 그 후드볼을 좀 가역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로라비오의 팬들이라면 정말 몰로니가 얄미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너무나 지금도 빠져나가려고 하고 가드 올리고 어퍼 뒤로 빠져나왔습니다. 왼손 자 순식간이에요. 예, 오른손 뒷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시간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40여 초 다시 한번 오른손 후 아스트로라비오 필사적으로 지금 몰로니가 끌어안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런 그 위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 12라운드도 평상시와 똑같이 끌어줬다면 그렇게 아스트로라비오의 길을 살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네. 아, 정말 메이헴이라는 별명답게 아스트로라비오와 현지 팬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제이슨 몰로니 선수입니다. 거의 지금은 로프 반동까지 형을 했거든요. 아 왼손 자, 오른손 펀치 계속 뒷걸음 짓습니다. 피합니다. 왼손 따라붙습니다. 아스트로라비오 아스트로라비오는 안쓰럽네요. 예. 거의 지금은 점프를 하면서 펀치까지 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12라운드까지 끝이 났고 로버트 호일 scores the bout 115-113 Zachary Young scores the bout 116-112 For your winner by majority decision. And now the WBO Bantamweight Champion of the World. From the land down under, Jason Mayhem! Jason Mulroney가 승리를 거둡니다. WBO 벤텀급 세계 타이틀 벨트를 거머쥡니다. 자, 지금 그 2-0 판정이 나왔거든요. 아, 몰로니의 그 완벽한 아웃복싱을 부심들도 그 점수로는 그 많이 연결을 시켜주지 않은 분위기예요. 메이저리트 디시전이 됐고요. 114-114가 이제 한 명 있었죠. 예. 가장 어찌 보면 이분이 현지 팬들의 마음을 대변한 판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115-113, 116-112 이렇게 2-0 판정으로 승리를 거두는 제이슨 몰로니 선수입니다.